안녕하십니까. 부산아지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담배초 한 단을 사가지고 살짝 삶았는데, 여기에 무를 약간 삐지 넣고 시락국을 시원하게 한번 끓여볼게요. 먼저 멸치하고 다시마를 넣고 육수를 끓이겠습니다. 꼭지 다시마 하나 들어가고요. 육수 먼저 끓일게요. 육수가 잘 끓고 있어요. 육수가 잘 끓고 있습니다. 불을 끄고 건져낼게요. 육수가 다 끓어서 꼭지 다시마하고 멸치를 다 건져낼게요. 다 건져내주세요. 먼저 삶은 담배추를 썰어줍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듬성듬성 썰어줍니다. 들어서 볼에 담아줄게요. 볼에 담았습니다. 양념을 한번 해볼게요. 마늘을 크게 한 스푼 넣고요. 표고버섯 가루거든요. 표고버섯 가루 한 스푼 하고요. 고춧가루 한 스푼 들어가고요. 집된장이 들어갑니다. 저는 이렇게 뭉쳐가지고 하나씩 넣어가지고 꺼내갖고 하는데, 하나 넣고 한반 정도 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주물러 줍니다. 미리 간이 배이도록 이렇게 담배추에 양념이 스며들게 주물러 주세요. 벌써부터 맛있는 냄새가 나요. 이렇게 주물러서 간이 배이도록 해놓고 야채를 썰어 볼게요. 양념하고 대파하고 빨간 홍초하고 땡초, 청양고추 4개 정도 준비했습니다. 썰어 볼게요. 빨간 고추하고 땡초 준비할게요. 빨간 고추 한 개입니다. 시라국에는 땡초가 들어가면 칼칼하게 굉장히 시원하기 때문에 땡초 5개 들어갑니다. 무 조금이거든요. 무는 이렇게 삐져줍니다. 그냥 시락국만 끓이는 것보다 이 무를 삐지려면 좀 시원한 맛이 더 많이 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무를 완전히 다 삐져주세요. 손질이 다 끝났습니다. 끓는 육수에 무부터 넣어줍니다.
무를 넣고 아까 저게 시래기 양념 해놓은 거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산소권 끓여줍니다. 끓고 나면은 파하고 땡초하고 넣고 들깨가루를 넣으면은 시원한 시래기국이 완성되거든요. 한번 끓여보도록 할게요. 끓여주세요. 국이 펄펄 끓고 있는데 뚜껑을 열어볼게요. 여기에 파하고 땡초하고 빨간 고추 썰은 거 다 들어갈게요. 들깨가루가 들어갑니다. 들깨가루 크게 두 스푼 들어갈게요. 제가 저어줍니다. 이렇게 산소권 끓여낼게요. 그었는데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시원하고 칼칼한 시래기국이 완성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감사합니다.